안녕하세요. 목소리 일기입니다. 자,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. 제가 미리 다녀왔거든요, 부모님께. 그래서 핑크 색깔 카네이션을 사서 지난 영상에 일기를 썼는데 그 분갈이를 해서 잘 전달해 드리고 왔어요. 부모님 너무 예쁘다고 기뻐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분갈이 하면서 옆에 그새 촉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 가지들을 어차피 부모님은 안 하실 거니까 네, 삽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다가 요렇게 삽목을 해놓고 갔답니다. 카네이션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. 부모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또 선물 받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. 자, 저처럼 이렇게 삽목을 해보시는 건 어떨지. 아, 저는요, 그 새순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좀 여린 친구들 위주로 그냥 똑똑 끊어가지고 그냥 이거 분갈이 용토인데요. 여기에 꽂아놨어요. 이거는 그 방울토마토 재활용 플라스틱 통을 이용을 했고, 재활용했고요. 그 밑에 구멍을 뚫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나름, 그리고 이거는 또큰 플라스틱 통을 받침으로 사용해서 나름 저면 관수를 해주었습니다. 이렇게. 네, 저도 이거 하기 전에 그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카네이션 되게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. 어떤 분이 그제 카네이션 분갈이 영상에 제가 그냥 연탄 분갈이 했거든요. 뿌리 안 털고.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여름에 다 죽습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. 그 얘기를 들어서 저도 고민하고 하긴 한 건데 흙을 다 털어서 부모님이 더 빨리 그 카네이션이 죽어버리면 많이 못 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보시고 나중에 또 찾아갔을 때 살아 있으면 제가 여름에는 아주 뿌리 털고 해가지고 시원하게 분갈이 해드리려고 제 계획은 그랬습니다만 그때까지 살아 있을진 잘 모르겠고요. 모종채로 드리나 그렇게 분갈이해서 드리나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. 보시는 기간은 아마 비슷하실 거다.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 삽목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이건 5월 4일에 꽂았기 때문에 아직 당연히 뿌리가 안 났겠죠? 당연히 안 났겠죠. 이게 났으면 어우 말도 안 되죠. 그래도 하나 뽑아볼까요? 그냥 될까? 안 되겠죠. 네, 아직 아무것도 없답니다. 초점이 안 맞는.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. 이렇게 그냥 꽂아놨어요. 으짜짜짜. 미안해. 그래서 여러분, 카네이션 받으신 분들 있으면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. 해놓고 저는 저면 관수 해놨고요. 이게 햇빛을 가려놓으면 더 좋다고 어디서 또 주워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전문가분들은 딱 아시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. 어떤 영상에서 이 카네이션이 야생화라 생각하라고 페랭이?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야생화면 굉장히 강한 거 맞죠? 이 삽목이 엄청 잘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 핑크 색깔 그 카네이션이에요. 향은 아주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를 정도로 은은했던 것 같고 얘가 뿌리를 내려서 한달 정도면 뿌리를 내리지 않을까요? 근데 매일 볼것 같아요. 뿌리 났는지 안 났는지. 이렇게 해서 카네이션 삽목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카메라를 켠 김에 제가 씨앗 심었던 거또 보여드릴게요. 저번에 지난 영상 또 있습니다. 짜잔. 야로우죠. 토플이라고 했던 그 꽃. 많이 컸죠? 이제 셀수 있어요. 꼬물꼬물 엄청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야로우 요만큼 났고요. 그 다음에 라벤더가 이게 발아 일수가 30일까지였는데 이거는 아직도 안 나고 있습니다. 라벤더 다이소 씨앗으로 나오신 분 계실까요? 안 나고 있습니다. 아무리 봐도 확대해도 없습니다. 네, 5월 3일날 심었기 때문에 아직 너무 멀었어요. 아직도 안 났죠? 얘는 안 났습니다. 안 났고요. 저희 분갈이했던 개나리 자스민. 제가 왜 여기다 놨냐면 여기가 햇빛 들어오는 자리였는데 벌써 해가 끝났어요, 저희는. 자, 어쨌든 분갈이 했는데 잘 살아있고 새순도 잘 나오고 있죠? 꽃은 올해는 못볼것 같아요. 네, 요렇게 분갈이. 얘 엄청 강해요.
제가 분갈이 했는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. 네, 하지만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보고 있죠.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아침에 물 줬던 데모루. 데모루. 크림 색깔 꽃 너무 예쁘죠? 네, 데모루. 잘 살고 있는데 꽃은 봉오리는 잘 많이 안 보여요. 여기 사이에 요거 꽃봉오리 있는데 나머지는 좀잘 보이진 않고 얘는 좀 잘라줘야겠네요. 이제 다 시들었죠?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데모루가 있고요. 저희 또 위에 짜자잔. 얘 뭔지 아시죠? 브룬펠지아 자스민 야영화라고도 하는데, 네, 얘가 이렇게 얘는 이제 질려고 하고 있고요. 이쪽에는 아직 필게 있고, 여기 보시면 하나 더 피었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얘가 향기가 있어요. 향기 나나요? 얘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피었다가, 짠, 이렇게 하얀색으로 지는 꽃이에요. 개화 기간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. 얘 피어 있는지 한 이틀 됐나? 이렇게 필 것들이 또 있고, 얘는 좀 노란색 데모로 예쁘죠? 아침에 물 주고, 네, 이렇게 햇빛을 보고 있고, 요거는 네메시아, 다시 분갈이 해줬던 네메시아, 짠, 두 송이가 폈습니다. 네메시아, 얘도 되게 강한 아이 같아요. 근데 이게 왜 꽃이 확안 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. 햇빛이 저희 집은 너무 부족해서, 네, 이런 거 같고. 이거는 얘좀 아시겠어요? 얘도 라일락인데 이거 저희 아파트 단지 화단 밑에서 네, 애기 라일락 이렇게 있는 거 데려온 거거든요. 근데 잘 크고 있죠. 나무 막대기 같았던 애가 이렇게 새순도 나오고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됐고 요거는 제가 네, 아이비. 아이비 너무 예쁘죠? 폭풍 성장했으면 좋겠는데. 어쨌든 아이비. 잘 크고 있고 아, 요게 캐모마일 심은 거요. 얘도 이제 눈에 보이죠? 셀수 있습니다. 씨앗이 워낙 작았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몰려 심었는지 모르게 물 주면서 한 군데 몰렸나 봐. 캐모마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아, 얘 유칼립투스. 제가 유칼립투스 엄청 좋아하거든요. 얘 유칼립투스인데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죠? 짠 이렇게 생기네요. 애기 모종이에요. 군이 같아요. 그쵸? 근데 얘도 사와가지고 분갈이 해주고 여기 보시면 새순이 엄청 잘 나오고 있죠? 요런 데는 좀 잘라줬거든요. 근데 수영을 생각해서 애기 잎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. 얘도 전 5,000원 주고 샀는데 이렇게 해서 유칼립투스도 예쁘게 키우려고 네 데리고 있습니다. 자, 다시 카네이션으로 돌아와서 자, 이거 한 5cm 정도로 해서 자른 거서 잘라서 꽂아놓은 거고 흙 촉촉하게 지금 해준 상태고요. 어두우면 좋다고 해서 검은 비닐봉지를 덮어놨던 거거든요. 좀 촉촉하게. 요거 여러분도 한번 카네이션 삽목해 보시기를 바래요. 오늘 목소리 일기 여기서 끝. 안녕.